저희 병원에서 제 원장실에는 네. 영양제들을 상시 이제 비치해놓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원장님들 매일같이 드시고 계세요.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반가운 손님 나오셨습니다. 이동환 TV 공식 안과 훈담이시죠. 비인빛 강남발굴 세상안과의 나건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원장님 나오실 때마다 눈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동안 영상을 제가 보니까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평소에 눈을 위해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루테인 말고 진짜 눈을 위한 영양제 네 가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눈 영양제 하면은 이제 루테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눈도 결국에는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신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제 중에서 네. 또 상당수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뻔한 눈 영양제 말고 네. 정말 우리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네.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영양제 네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주실 영양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영양제 중에서 역시 가장 기본이죠. 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아, 비타민 C. 네, 비타민 C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산화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나쁜 이 활성산소로 유발되는 신체의 데미지 이거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감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한 배기가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활성산소가 이제 흡연이나 자외선, 또 과도한 이런 스트레스, 어떤 감염증에서 더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조금 과장하자면은 거의 모든 인체의 질병과 관련된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이나 치매, 이런 파킨슨 병 같은 이런 위중한 질환과 연관되어 있고요. 안과적으로도 네. 이 안구 건조증, 노안 백내장뿐만 아니라 네. 녹내장, 황반변성, 네. 당뇨 망골병증과 같이 실명할 수 있는 질환들과 네.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 역시 네. 눈에도 항산화는 정말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력교정 수술하고 나서 네. 회복 중이신 분들 그리고 또 노안 백내장 환자분들께 비타민 C를 드시라고 적극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하루에 1000mg 이상 가급적이면은 이제 2000mg 이상 네. 좀 메가 도즈로 드실 것을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원장실에는 네. 그래서 이제 영양제들을 상시 이제 비치해 놓고 있는데요. 네. 이 가루 분말 형태로 네. 물에 타먹는 형태의 비타민 C를 이제 주시거든요. 네. 근데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원장님들이 이거를 매일같이 드시고 계세요. 참 직원 복지가 좋네요.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 가루 형태의 비타민 제제가 네. 이 알약 형태보다 더 효과가 좋고 네. 이런 신체의 피로도도 훨씬 덜 느끼는 그런 거를 좀 경험하고 있어서 이제 요 가루 형태의 비타민 C 제제를 네. 뭐 오늘도 당연히 먹었고요. 네. 매일 같이 한 3포씩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포면은 6000mg 정도 하루에? 거의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저도 그 이상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눈을 위해서도 이제 메가도스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네. 눈은 물론 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유산균입니다. 아, 유산균. 네, 네. 유산균은 이제 장도 아니고 네. 왜 눈에 유산균이 도움이 될까 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인체에는 정말 사실 다양한 미생물들이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어요. 이 체내 미생물은 정말 이제 유전자만큼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체내 미생물 중에서 네. 거의 한 70% 정도는 네. 우리의 장, 즉 소장과 대장이 분포하는 장내 세균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장내 세균 환경이 네. 좋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제 가령 장기간 항생제를 오랫동안 드신 분들, 그렇죠. 그러면 장내 세균 다 죽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감미료가 많이 포함된 음식들, 이제 대표적으로 제로 설탕 음식들이에요. 아, 제로 설탕. 네, 이게 이제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로 슈가. 네, 제로 슈가 네.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요. 이것도 장내 세균을 안 좋게 하는 장내 세균 환경이 망가지면서 네. 이제 영어로는 gut dysbiosis라고 하는 네. 이런 장내 세균
불균형 사태가 이제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내성인 불균형이 오래 가면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따라서 다양한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면서 암이나 심장 질환, 뭐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성인병이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안과적으로도 안구 건조증, 포도망염, 녹내장, 이 황반 변성 같은 이런 질환들이 이 장내 세균 불균형과 관련된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실까봐 한마디 제가 보태면은 사실 장이 안 좋은 게 진짜 설탕이 더 안 좋고 근데 이제 이 장에 제로슈가 하면은 또 전혀 해가 없을 것 같은데 제로슈가도 최근에는 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도 좀 나오고 있죠. 네. 제로슈가만 안 드시고 설탕을 드실까봐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녹내장이나 항산방변성 같은 건 실명질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장 건강이 정말 안과 질환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게 된다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것이 눈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같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네. 이들의 섭취를 통해서 유산균이 장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유산균이니까 유산,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장내 환경이 약간 산성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 환경에서 견디지 못하는 장내 유해균들은 그 수가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이 산성 환경에서 잘 살아남는 유익한 균들은 더욱더 증식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유산균이 나중에 또 결국엔 죽게 되겠죠. 이런 유산균의 사체들은 이미 존재하는 장내의 유익균들의 좋은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전들로 유산균을 드시면은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면서 우리의 눈에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유산균도 필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추천해 주실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건 약간 흔한 건데요. 네. 오메가3. 아, 오메가3. 네.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메가3는 사실 이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네. 그것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주고 또 이제 신체 염증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이제 치매나 일부의 암,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안과적으로는 네. 무엇보다 이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물층을 구성하는 가장 위에는 지방층이 있는데요. 그 지방층을 오메가3가 좀 튼튼하고 두텁게 해줌으로써 눈물의 증발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제 기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오메가3는 중요한 기전이 혈액순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수많은 혈관들이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맞아. 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오메가3를 이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눈의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많이 다 알려져 있고 네. 자, 그렇다면 눈에 좋은 오메가3를 고를 때 또 고려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는 다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처벌을 드리면요. 네. 일반적인 오메가3 제제는 이제 EPA라고 하는 지방산과 DHA라고 하는 지방산 두 종류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제일 메인인데 그동안 이제 진행된 연구마다 이 두 지방산의 비율과 하루에 먹어야 될 용량의 차이가 좀 있고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EPA랑 DHA 비율이 한 3대 2 정도.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용량, 요 하루 용량이 적게는 600mg에서 많게는 한 1200mg 정도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비율과 용량으로 드시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메가3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눈은 물론 몸 건강에까지 도움이 되는 네 번째 영양제 뭔가요? 네,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오, 네. 네. 그래서 녹내장 환자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그 상품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은행잎 추출물은 이제 일종의 그 혈액순환제 그리고 뇌기능 개선제 역할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신경으로 가는 이 미세혈류 예, 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녹내장 효과가 있습니다. 녹내장에 도움이 되는 네, 그래서 녹내장 환자분들께 많이 처방이 되는 그런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은행잎 추출물에는 그 유명한 이제 플라보노이드라는 그렇죠. 이 좋은 물질이 풍부하고요. 이들이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그리고 신경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녹내장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은행잎 추출물도 굉장히 주목받는 영양제인 것 같습니다.
나훈 원장님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눈만공을 위해서 네. 하실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몸과 눈에 도움이 네. 되는 영양제들을 이제 소개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영양제는 이제 당연히 보조적인 것입니다. 네. 올바른 생활습관과 네. 정기적인 눈 검진이 첫 번째이고 네, 네, 네.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훈 원장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영양제 때문에 뭐 먹을까 고민했던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